은하계에 외계인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보고요. 그 외계인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, 지구나 행성 그 자체를 한번 찾고 싶어 한다. 근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? 지구는 지름이 12,800km입니다. 그런데 은하의 크기는요, 10만 광년. 10만 광년이라는 얘기는 빛이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빛이 10만 년 동안을 움직여야만 되는 아주 광활한,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크기란 말이에요. 거기에 어떤 행성이 있고 그 행성에 외계인이 있고 그 외계인이 지름이 12,800km가 되는 어떤 행성을 찾으려고 한다. 과연 찾을 수 있을까? 자, 그런데 은하계가 아니라 이제 이 상상력을 확장시켜서 우주로 확장시키면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빛이 940억 년 동안을, 940억 년을 움직여야 되는, 이동해야 되는 그 크기가 우주인데, 문제는 우주는 지금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소위 별들 간의 거리 또는 뭐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가 조금씩 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. 예. 여하튼 이거 찾을 수 있을까? 그러면 은하라는 계에서 은하계를 지구의 크기로 축소시켜 놓는다면 지구의 크기는 모래알 수준일까? 아니면 모래알의 원자 크기일까?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과연 찾을 수 있을까? 지구를, 은하계에서.